예. 제가 좀 귀찮은 좀 문의권 드려가지고, 예, 좀 미안합니다. 네. 예. 저 가맹점이 왜 그렇죠? 그러니까요. 예. 네. 예. 그렇습니다. 네, 오늘 제가 해결 안 해주시면 저는 내일 결제해가지고는 이게 안 되니까 제가 문의를 할수 없이 드렸습니다. 예. 아니 저는 아니 보세요. 저는 롯데카드하고 계약을 한 거지 대행사하고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. 대행사 관리하는 거는 롯데카드가 하실 일이죠. 네. 그래서 두번한거 아닙니까? 그래가지고 두번다안 돼가지고 전화했잖아요. 그러니까 처음에 두번 10만 원 10만 원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네, 그 86,000원 한번안 되고, 안 돼가지고 이제 가족 아이디로 다시 해가지고 했는데도, 그러니까 이제 아이디 문제가 아닌 거더라고요. 가족 아이디로 해도 안 되고, 이제 뭐, 제 아이디, 가족 아이디 다, 그러니까 아예 3회차부터 결제가 두번다안 돼. 3회차, 4회차 다안 됐잖아요. 네, 없습니다. 네. 아니, 아, 제가 너무 불편하잖아요. 아이고, 뭐, 그냥 전화드리면 금방 되는 줄 알았는데. 아니, 뭐, 이거는 제 잘못도 아니고, 이거는 뭐, 제가 이거 뭐 계속 전화받고, 이건 뭐, 그 다음에 뭐안될 수도 있습니다.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. 예.
아니, 가맹점하고 연락이 되고 안 되고는 롯데카드 소관이지, 제 소관이 아니죠. 예. 이거 좀, 아니, 좀 보상 좀더 해주세요. 이거 너무 좀 너무하시는 거 같네요, 이거. 이거 지금, 예, 청구 할인분하고, 그 다음에 이제, 그 일일 추가적으로 3%씩 이렇게 이제 컬처랜드로 긁으면은, 나오는 게 얼마까지 나오더라? 하여튼 모르겠는데, 뭐 30만 원이고 50만 원이고 잘 모르겠는데, 아니, 그거분, 저기, 뭐, 아니, 그, 대행해서 저기 뭐예요? 저기, 뭐, 거기, 수동으로라도 그걸 해주시든가, 제가 말씀드렸잖아요, 오전에. 수동으로라도 그거를 결제를 처리해 주시든가, 아니면은 그 할인분, 그거를, 금액을 환불을 그만큼 뭡니까? 뭐, 캐시백으로라도 뭐, 돌려달라,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. 그렇게 힘듭니까? 예. 아니,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라니까 그러네요. 그거는 저는 롯데카드하고 계약을 한 거지. 대행사의 문제는 제가 알 바가 아닙니다. 예. 아니. 예. 약관에 따라 처리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약관에 따라서 해 주십시오. 예, 그렇습니다. 그 한도가 어떻게 되어 있죠? 예. 네. 네. 아니요. 3% 요거 추가로 지급받는 거는 컬처랜드 약관입니다. 좀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낫고요. 그렇습니까? 이상한데요? 약관에 있었던 것 같은데, 예. 그러니까 돈을 주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카드 결제 시에 청구 할인이 아니고 결제 때마다 컬처랜드 카드로 결제를 할때 거기에 한도가 있을 거예요. 얼마까지? 예. 거기 이제 3%의 캐시 그러니까 추가 캐시 업이 있어요. 그거 역시도 컬처랜드 카드 안에 있는 겁니다. 다른 카드로는 안 됩니다, 그게. 예, 그거 알고 다 지금 그 카드 신청한 건데요. 예, 좀 약관 좀잘 읽어보셔야 될것 같은데. 예, 추가 캐시 업 3%, 예, 그 다음에 청구 할인 7%, 요렇게 두 가지 혜택을 받고 있고, 그거를 알고 제가 컬처랜드를 카드를 만든 거고요. 그리고 제가 쭉 그렇게 써왔고, 오늘 뭐 문제가 있기 전까지도 그냥 잘 써왔습니다. 한몇년 써왔죠? 제가 한 3, 4년 쓴것 같은데요. 예, 카드 실적 보시면 아실 거고요. 제가 뭐 이거 시비 걸려고 카드 만든 거 아닙니다. 예. 약관에 따라 해결해 주세요. 약관에 있는데 제가 몰랐던 거면 무조건 그건 제 과실이고요. 약관에 있는데 안 해주시는 거면은, 안 해주신다 그러면은 상위 부서와 통화를 원하고, 예, 뭐, 지금, 이 간단한 문제도 너무 이렇게 대행사가 도대체 고객하고 무슨 상관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
네. 예. 아니, 연락을 하지 마시고 해결책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. 저도 시간 너무 많이 뺏기거든요. 예. 그냥 저도 귀찮아서 금감원으로 그냥 해결하고 싶습니다. 금융감독원으로.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?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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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, 여기 관건은 약관 위반에 대한 거죠. 카드사가 약관대로 혜택을 지급하지 않은 거에 대한 사기죄 성립 내지는 요런 그러니까 이제 그 규정 위반에 대한 부분을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거지.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제가 항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. 뭘좀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. 조금 섭섭합니다. 예. 아, 굉장히 불쾌하네요. 그 내가 해당이 안 된다라는 말씀 무슨 말이죠? 저는 실적을 채웠고 약속대로 혜택을 지급해 주셔야 되는 거지 무슨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실장님 좀 이상한데요 말씀이. 예. 아니 승인이 안 되는 게 아니 제 탓이냐고요. 점점 조금 좀 화가 나는데. 아니, 안 된다고 처리해 보세요. 저는 이거 형사사건으로 끌고 갈 겁니다. 예, 저는, 저기, 여기 법무법인하고, 저 전속 변호사도 다 계시고, 저 알고 있지만, 저 말씀드렸지만은, 저 기업인입니다. 예, 변호사 정도는 갖추고 있습니다. 예. 아, 이런 식으로, 예. 저는 합법적으로 제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를 드린 건데, 대행사가 뭐 연락이 안 되네요. 그 저하고 무슨 상관이죠? 저는 롯데하고 계약을 했지 대형사하고 계약을 한게 아닙니다. 네. 아니, 이해가 안 되는데요? 아니, 이해가 안 되는데요? 왜 제가 그거를, 저기, 카드사 내부 문제를 제가 이해를 해드려야 되죠? 무슨 이유입니까, 제가? 카드사 내부 문제잖아요. 아니, 대행사하고 문제를 왜 제가 저한테 그거를 이해해달라고 하시는지 저는 잘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. 아, 저 다른 분하고 통하고 싶습니다. 저 말씀이 좀안 통하는 것 같은데, 좀 뭐 개인의 법적인 권리나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이해가 없으신 것 같아요. 자기 업무 처리가 안 된다 이런 얘기만 계속 하시고, 아니면 저기 팀장님 말고 부장님하고 통하고 싶습니다. 부장님 좀 바꿔주십시오. 아니,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? 아니, 제가 이렇게 기다려 드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?
저는 별로 기다려 드리고 싶지 않은데요. 저 오늘 세 차례나 통화를 했는데 저도 이제 슬슬 조금 이제 지치고 조금 좀 불쾌해지기 시작하거든요. 네. 그렇죠. 금액이 큰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죠. 아니 생활에 문 아니 뭐가 돼요? 뭐 생활에 문제가 안 되는 금액이다. 아 소송 맞아 보시면은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. 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. 예 예전에 이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. 롯데카드에서 저한테 어떻게 했냐면은 그거 이제 자동으로 해가지고 300원씩 저기 월마다 나가는 걸 만들어 놨더라고요. 그러니까 카드 사용하면 이렇게 예. 네, 예. 저는 그거를 해달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. 예. 근데 그런 돈이 모이면은 수십억, 수백억이 되는 겁니다. 이해되십니까? 예. 그거 제가 보상 다 받아냈어요, 저는. 예. 아니 어쨌든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그쪽에서 하실 거기 안에 저기 대행사랑 문제지 저하고는 얘기가 끝난 거잖아요. 무슨 얘기냐면 저는 결제상이 있어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게 없습니다. 결제 과정 제가 그럼 캡처해서 보내드릴까요? 물론 그 자금료는 제가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겁니다. 네, 확인하셨잖아요. 예. 네. 예, 그런데 저로서는 저한테는 뭐 확인할 게 없잖아요. 예. 아, 부장님하고 통화를 할게요. 아니, 무슨, 아니, 저기 하여튼 업무 처리가 안 되신 거를 가지고 대행사랑 뭐 어쨌든 관계가 뭐 어쨌든지 저는 모르겠고요. 그거를 고객한테 기다려달라, 뭐 확인을 해봐야 된다.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제가 볼 때는. 이거는 참 법치주의적이지 못한 마인드인 것 같은데요. 반민주적이고. 예. 오늘 좀 해주세요. 저는 이놈 화가 나서 잠 못 잘 것 같아요. 솔직히 제가 저 원래 제 팀장님한테는 불만이 없는데 롯데카드사에 항의를 하는 건데 팀장님 말씀이 좀 부적절한 발언이 조금 여러 곳 있는 것 같습니다. 그건 조금 실망스럽고요. 아니 저 기왕이면 그냥 부장님이나 저기 거지 지점장님하고 통화를 하게 해주세요. 예 말씀을 잘 좀 이해도 못 하시는 것 같고. 예, 네, 연세교육대표 장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여기 저는 정상적으로 결제를 했습니다. 예. 안 되는 거는 카드사와 대행사 어느 쪽이 문제든지 간에 제가 알 바가 아닙니다. 그거에 대해서는 저하고 계약을 하신, 보세요. 카드사가 저한테 만약 뭐 배상을 해주잖아요. 그 다음에 만약에 근데 대행사 문제다. 그러면 대행사의 구상권을 청구하면 됩니다. 당신들 때문에 내가 돈을 우리가 물어줬으니까 뭐 위약금을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그 뭐 네. 롯데카드가 중소기업 아니잖아요. 차장형이 예. 그렇게 대행사 하청업체 관리가 안 되면은 기업을 하지 말아야죠. 예. 한건 하려고 하나 보네. 자 그럼 7시까지 저 밥은 먹고 기다릴 테니까 전화 주십시오. 예 안 되면은 저 인터넷으로 다시 한번 정식 민원 다시 한번 인터넷 민원 넣고. 저도 6,000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그럼 부탁드릴게요, 팀장님. 예, 기다리겠습니다.